안녕하세요. 제라늄을 가꾸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방문 시에 꼭 지켜야 할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한 가지는 제라늄 하엽 정리를 하시면 안 돼요. 지금은 이른 아침인데 밤을 지샌 비닐하우스의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습기가 가득 차서 비닐하우스에 안개가 낀 것처럼 가득해요. 이렇게 습기가 가득 찬 비닐하우스에 사는 제라늄에게 하엽이 지저분하다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제거를 하게 되면 제라늄이 무르게 되어 있어요. 저도 한 번씩 하엽을 정리하는데 기상청을 잘 보고 습도가 별로 없는 건조한 날 오전 중으로 하엽을 정리해서 정리한 부분이 밤이 되기 전까지 완전하게 아물게 되도록 정리를 해요. 그러니까 꼭 어디든 제라늄을 가꾸고 있는 비닐하우스 방문 시에는 아무 때나 하엽 정리를 하면 제라늄이 위험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땅에 화분째 둔 이런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이런 것을 궁금하다고 해서 포트를 들면 안 돼요. 그냥 눈으로 보고 포트를 들게 되면 포트 밑으로 뿌리가 내려가 있어서 뿌리가 떨어지면 제라늄이 잠시 몸살하게 돼요. 그러니까 궁금하시더라도 눈으로 보고 화분을 들어서 보게 되면 또 제라늄이 위험하게 되니까 어디든 제라늄이 살고 있는 하우스 방문하실 때는 화분째 들어서 보는 그런 궁금증보다는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 이런 점은 꼭 지켜주시면 제라늄은 언제나 건강하게 꽃을 피울 수 있어요.